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의 헨리가 버스 승객의 거시기 습격에 당황했다. 13일 오후 방송되는 MBC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에서는 목포 버스와 어디까지 가세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목포 버스에 탑승한 헨리는 포근한 인상의 어머니 승객을 만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주했다. 친구의 집을 방문하려던 어머니 승객은 헨리와의 동행을 알리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헨리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해 거식이라고 표현한 것. 어머니 승객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헨리는 자신을 거식이라고 칭하는 말을 듣고 큰 멘붕에 빠졌고 어색하게 주변 승객들을 바라봐 폭소를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거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헨리는 어머니 승객과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근데 아까 거시기라고 했는데 거시기가 뭐예요? 라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져 그가 어떤 대답을 들었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후 헨리는 40년간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두 어머니를 만나 강추위를 단번에 녹일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과연 헨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인 어머니들의 사연은 무엇일지 주목된다. 한편 세모방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방송 프로그램에 MC 군단을 투입,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촬영 전반에 걸쳐 리얼하게 참여하며 방송을 완성하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된다.